무기력한 얘기만 주로 했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법칙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주로 고전역학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미 제목에 있지만 고전역학이 무너지고 그다음 새로운 역학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양자역학 이렇게 할 텐데 이 전체를 관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우주에는 정말 법칙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기 임원 교수님도 얼굴 인상 쓰고 있는데 임원진 교수님이나 이제 고정 교수님 다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예, 네, 저희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믿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저희 제목이 F는 MA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이 얘기만. 사실 물리학과에 가면 이것만 가지고 1년을 배우는데 역학이란 과목이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과에서는 이거를 놓고 그냥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는데 1년이 걸려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마스터 클래스니까 그렇게 할까 처음에 했다가 역시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케이스를 풀기보다는 이 식에 담겨 있는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 강의하실 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그 펀더멘탈한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의 질문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가 어디 가서 어떤 강연을 해도 항상 시작할 때 이 이야기로 하는데 여기에는 또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는데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칙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물리는 원래 법칙을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니까 사물의 이치가 법칙이 없는 게 이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물을 이해하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면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할까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는 특별히 누군가 물리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을 여기 이 그림에도 있고 여기 문장에 쓰여 있지만 운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운동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한 가지 현상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오던데 동영상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즉 소리, 아까 전자기파도 나왔지만 더 좋은 파동의 예가 소리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현상을 다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먼저 진동이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괴로워하셨던 전자기장의 진동. 근데 소리는 좀 덜 괴로워요. 여러분 몸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리를 이거 마스터 클래스니까 해볼까요? 손으로 이렇게 목을 만지시고요. 한번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 해보세요. 아 목이 진동하잖아요. 사실 다른 데도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어딘가 진동을 하면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 사실 가장 물리에서 어려운 부분이 눈에 안 보여서 어려운데 목의 진동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공기가 진동을 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음이 안 가시면 책상을 두들기면서 봐도 돼요. 그럼 책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흔들리는 게 귀를 대보면 들려요 소리가. 어쨌든 그 소리가 공기의 진동이 귀에 와서 이제 고막이 흔들리고 이거 운동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의 운동이에요. 목의 이 표면의 운동, 공기의 운동, 고막의 운동, 이속으로는 증폭기고요. 이게 운동하고 달팽이관이 운동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운동하는 거냐면은 돌돌 말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거 쫙 이제 펴보고 싶은데 쫙 펴보면 역시나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액체가 차 있고요. 이 끝에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안에 진동이 일어나면 결국 이 안에 파동의 형태가 이 안에 움직이는 액체의 진동으로 바뀐 건데 패턴으로 그 패턴을 뇌에서 볼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즉 어딘가 흔들리고 어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벽에 쭉 있는데 그 세포를 우리가 유모세포라 그래요. 이게 지금 머리카락 같이 생겼잖아요. 사람 얼굴이고요. 그래서 유모, 그 털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모세포는 이 안에 액체가 움직일 때 덩달아 움직입니다. 얘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뇌에 알릴 수 있냐면은 이게 움직이면 칼륨 이온이 이 안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적절한 케미컬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 마지막 시냅스에서 전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다 운동이에요. 일단 이렇게 전달된 전기 신호는 이게 신경세포인데요. 신경세포를 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티피컬한 신경세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신경세포가 감각을 감지할 때도 쓰이고 뇌에서 프로세싱할 때도 쓰이고 명령을 보내서 근육 움직일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다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전기 신호는 세포 벽을 타고서 전기가 이동하는 건데 아까 여러분이 그 고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 도선에서 움직이는 거랑은 달리 거기서 전화가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여긴 전자가 움직이지 않고요. 세포벽을 타고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르게 들어오고 칼륨이 천천히 나가서 전형적인 스파이크 형태의 전기를 이동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느려요. 실제로 느립니다. 여러분의 감각 속도는 전기 신호에 비해서 되게 느려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눈 깜짝할 사이 이런 표현을 되게 빠르다는 표현으로 쓰시지만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밀리세컨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자 장비들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100만 분의 1 느려요. 그래서 우린 컴퓨터보다 느리게 계산을 하지만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뇌과학 그 강의가 아니니까 뭔가 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뇌도 이렇게 많은 녀석들이 모여서 여기 전기 신호가 다 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의 그냥 의식이라는 거죠. 아직 이것들의 운동과 우리의 의식 사이의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뇌과학에서 모르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운동, 전위들의 운동, 전하의 운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게 물리학이고 이 방식에 따라서 현재 모든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하나의 우주가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우주가 만들어졌죠. 다섯 개의 이 우주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 세상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걸 물론 그 한 명 또는 수십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건데 이건 가상현실이죠. 물론 가상의 세계예요.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유닛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닛들이 매 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물론 마우스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일로 점프를 하진 못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안에 있는 모든 유닛들이 위치를 점하고 있을 텐데 그 위치의 시간 변화가 여러분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변하면은 이게 실제 세계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컴퓨터가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만 있으면 돼요. 자, 이거랑 이건 이제 실제 세계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실제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 실제 세계랑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 세계에도 유닛들이 여러분 다 유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유닛들이고 물리학자들은 여러분 몸의 위치를 잡을 때 무게중심을 찾아서 점 하나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운동을 기술합니다. 물론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크기가 있으니까 제 몸이 반으로 잘리면 이제 점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저를 더 자르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잘라서 어디까지 유닛을 따져야 되는지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건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다룰 겁니다. 양자역학이에요. 그 문제가. 어쨌든 우주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 좌표, 이 네 개의 숫자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게 근대 과학이 탄생하는 시점인데요. 결국 이런 함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 수 있으면 여기서 누구의 위치냐 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서 유닛이죠. 모든 유닛의 위치를 전부 다 알면 우주를 전체를 아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은 물체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좀 전에
들으셨던 이제 그걸 장으로까지 확장시키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장, 전기장, 자기장 뭐 몇 가지 장들이 있는데요. 그 장들의 위치에 따른 크기를 전부 다 아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장과 입자 모두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모든 양들을 전부 다 알면 그게 우주 자체를 아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물리학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됐죠? 물론 저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이 하나 필요한데 바로 데카르트가 방법 서술에서 썼던 내용이죠. 데카르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하지만 사실 데카르트는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이야말로 특히 유클리드 기하학이야말로 서양 철학이 본받아야 될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시면 거긴 뭐 시비 걸 게 없어요. 정의하고 그 공리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만들 때에만이 철학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만듭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엔 다섯 가지 공리가 나오는데 데카르트의 방법 서술에는 네 가지 공리가 나와요. 이 네 가지 공리를 증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건데요. 제1 공리는 유명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 2번 공리도 쉽진 않아요. 모든 현상에는 필연적으로 원인이 있다. 인과율이라는 건데 인과율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니체가 인과율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 논증을 반박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여요. 저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철학을 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데카르트가 첫 번째로 증명한 문장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명제. 명제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명제라 생각했죠. 신은 존재한다. 같이 1번 증명하는 명제예요. 증명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증명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즉 수학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다 그런 문장들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이런 거를 수학화시켜서 증명해 보자는 건데 참 아름다운 생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기하학을 열심히 연구했겠죠. 기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을 알게 돼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주 아름다운 이론인데 여러분 기하학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거 진짜 뭐 증명하려면은 특단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해요. 참 좋은데 재밌고 좋은데 증명 하나 하려면 미칩니다.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래서 기하학을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기하학을 좀 더 대중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즉 누가 하더라도 곡선의 또는 직선의 교정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도약을 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기하학을 숫자로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숫자로 한다는 얘기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제1장 1절 정의가 점으로 시작돼요. 점이란 무엇인가? 점이란 크기를 갖지 않는 것이다. 참 웃기는 정의죠. 점의 정의가 그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선은 점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 문장은 면은 선들의 집합이 이렇게 나가요. 즉 모든 것들은 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모든 점은 공간상에서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대한 업적이에요. 정말 위대한 업적이에요. 서양에서 했던 사실 서양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들었고 다음에 이슬람 문화가 대수학을 발전시키는데 바로 이 순간 대수학과 기하학이 만난 거예요. 공간상의 모든 도형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점들의 관계식으로 주어지고요. 그 점들의 관계식을 함수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이제는 그 공간상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거꾸로 공간상의 도형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곧 머지않아 뉴턴이 만든 어떤 수식 체계를 볼 텐데요. 그 수식 체계는 공간상의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거예요. 아까 제가 운동을 얘기했잖아요. 운동은 공간상에서 한 점의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은 결국 궤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궤적을 수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학적 과정을 찾으면 그게 법칙이라고 부를 텐데 그게 F는 MA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물체의 운동을 이런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물리학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 데카르트 때 존재했던 지구상의 모든 수학을 합친 거죠. 하나로 기하학과 대수학을 만나게 해서 그거를 이용하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운동을 이 도형으로 기술할 겁니다. 자, 이제 법칙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제가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했을 때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서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입할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로 그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단지 귀납적으로 법칙이 있다고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그래서 법칙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고요. 이게 그 법칙이 틀렸다는 것은 반증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의 법칙이 있는지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됩니다. 당장 물체를 자 떨어뜨리면 자 1초에 4.9m 1초를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1초에 4.9m라고 할게요. 여기서 해봐도 1초에 4.9m. 자 아까 여기까지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1초에 4.9m. 이게 우연일까요? 자 저기서 해볼까요? 딴 데 가서 해봐도 똑같아요. 1초에 4.9m. 오늘만 그럴까요? 내일 해봐도 4.9m. 뉴턴의 기록을 봐도 4.9m였대요. 그때도. 그렇죠? 자 이제 귀납적으로 법칙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관찰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죠. 자 그래서 운동의 법칙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한 관찰을 통해서 그 얻어낸 어떤 경험적인 결과를 축약시켜서 쓴 거죠. 여기 제가 이제 법칙을 썼는데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운동 법칙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오늘 90분 동안 제가 할 얘기에 전부 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그냥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갈릴레오였고요.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에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단지 그게 전부 다예요. 원래 그런 식이죠. 그 과학이란 거는 진리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쌓일수록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갈릴레오가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갈릴레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갈릴레오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한 자연스러운 운동은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그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도 역시 관찰을 통해서 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카오스 이거 멈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발로 밀어도 안 되겠죠? 붙어 있군요. 네, 제가 이걸 또 지갑으로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지갑을 밀면 이렇게 멈추잖아요. 멈춰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밀어도 멈춰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등속으로 움직이려면 악셀레이터 밟아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정지 상태가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은 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은 물론 그 갈릴레오가 되지 않고서야 그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갈릴레오가 자기가 논증을 할 때에는 좀 더 다른 식으로 논증을 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뭘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주 전체가 대상이니까 뭔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공간? 이미 여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오려면은 다시 데카르트로 가야 되는데 데카르트가 근대 그 철학을 정립시킬 때 썼던 그 방법
유클리드를 썼는데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굉장히 추상화되고 이상화된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점은 없어요. 이 실제 세상에는 크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음에 면, 완벽한 2차원, 완벽한 직각. 사실 유클리드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수학은 이 세상에는 실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 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갈릴레오도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갈릴레오도 분명히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법칙을 만들려고 할 때. 그랬다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죠?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수학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시대의 근대 철학자, 근대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과 철학을 다시 복원시키는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때 생각할 수 있는 체계가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런 공간에 물체를 놔도 얘가 정말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실험으로 할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 우주선 타고 나가서 이렇게 물체를 툭 쳐보면 마찰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제가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들인 이유는 이것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법칙이 뉴턴의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찾아낸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갈릴레오가 나는 못하고 죽지만 누군가 이걸 하면 좋겠다고 죽었죠. 죽었고 그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태어났죠. 뉴턴이 이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속도가 변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따라서 운동 법칙은 속도의 변화를 기술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 영화에서 무수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찰이 없으면 멈출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오늘 저희의 주제가 되는 F는 MA란 것은 단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그 문장에서 나오는 논리적 귀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자연스럽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속도가 변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속도가 변한다는 것이 여기 쓰여 있죠. 이게 acceleration, 가속이라는 건데요. 속도가 변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왜 변할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데카르트의 두 번째 가정이죠.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F는 MA는 세 개의 문자와 하나의 수학 기호로 되어 있어요. 각각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예요. A, 가속도. 여기 왜 하필이면 가속도가 왔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F는 MV가 아니에요. F는 MX도 아니고요. 가끔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는 왜 속도의 미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왜 위치의 미분이 아니죠? 여기 왜 가속도의 미분이 아니죠? 왜 속도의 네번 미분이 아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속도의 미분, 가속도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등속이 자연스러우니까. 즉 가속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고 데카르트 제2공리죠. 원인을 이거라고 부르자. 힘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걔가 힘입니다. 또는 속도가 변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퀄은 사실 인과관계로 본다면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이퀄은 단순히 수학적 기호뿐은 아니에요. 종종 그래요. 종종 물리 수식이 이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원인 관계, 그 인과 관계예요. 한쪽이 원인이고 한쪽이 결과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게 M인데 제가 언제나 이 M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참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 왜 질량이 있을까요? 하필이면 그 많은 물리량 중에 물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힘을 줬는데 물체에 따라 다른 가속도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걸 다르게 했을까? 길이일 수도 있잖아요. 색깔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질량이에요. 왜 질량이지? 뉴턴도 모른다 그랬지만 이거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저희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여기 왜 M이 있을까?
이거를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우연은 아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쓰니까 참 아름답고 좋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갑자기 막 그 옛날 악몽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수포자를 대량 양산하는 대한민국 수학 체계에서는 이게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규칙을 단 두 줄의 수식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수식이죠. 그렇죠? 이게 태양, 뭐 지구, 뭐 지구상에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눈에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며 모든 우주의 운동을 기술하는 단 두 줄의 식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남은 시간 내내 이거 분석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 있는 의미가 뭘까? 시간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뭐 물리학과에서는 1년 동안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의 변화, 미분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미분이라는 것의 뜻은 곧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하겠지만 미분이라는 것은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위치의 변화.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면 필요한 거는 유닛이 프로그램 화면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알고리즘 다 필요 없어요. 뭐 이게 CPU가 뭐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위치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X예요. X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X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힘에서 오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X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분의 역과정이죠. 우리가 그걸 적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는 굴러가고 있잖아요. 우주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면 손의 위치가 바뀌죠. 손의 위치를 여기 있던 손을 일로 갖다 놓으려면 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위치를 그 위치를 우주가 알아야 돼요. 우주가 그거 알려면 이거 적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주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계속 적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적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적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0만 설명하면 끝났죠? F는 MA 설명 다 했죠. M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가속도는 곧 설명할 거고 힘만 설명하면 돼요. 이퀄은 제가 설명했고요. 힘이 몇 가지가 있을지가 중요한 질문인데 힘이 이게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했을 텐데 네 가지가 있어요. 왜 네 가지인지 몰라요. 이거 귀납법이에요. 다섯 번째가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있다는 보고는 없고요. 다섯 번째를 찾으시면 노벨상 받으니까 저한테 빨리 오세요. 공동수상할 수 있어요. 네 가지 힘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 녀석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뭘까요? 중력이죠. 이게 뉴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열심히 들으셨던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전기력, 자기력을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로 얘기한다고 했죠. 전자기력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핵력인데 이것도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핵력은 하나는 강한 핵력, 원자 핵을 뭉쳐주는 힘이고요. 약한 핵력, 베타분계 일으키는 힘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핵력은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눈앞에서 보시면 곧 돌아가실 텐데요. 핵력을 보고 싶으시면 원자력 발전소에 가시거나 핵이 쪼개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방사능이 뭐 나오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려면은 태양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양을 보면 눈이 상하니까 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핵력은 느끼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중력은 느끼기가 아주 쉬운데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0이죠. 지금 속도가 0인 것도 등속 속도가 0인 등속 운동이죠. 손을 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변했으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힘이 없으면 여러분 노벨상 받는 거죠. F는 MA가 틀렸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다행히도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됐죠. 이거 빼고 제가 이걸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힘일까요? 뭔가 정지해 있던 것이 이렇게 막 날아갔잖아요. 이걸 누르면 뭐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거 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면은 상태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힘일까요? 바로 자 이거 아니고 이거면은 지금 여러분 다 죽었죠 지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겠죠. 이거면 이건 집어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만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원격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물론 원격 제어를 그 텔레비전 채널 바꿀 때 이거 집어 던져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이거 전자기력이에요. 그 어려워요. 그 전자기력을 설명하려면은 그렇죠? 물론 전자공학 다 전자기력. 바람 불면은 펄럭이잖아요. 뭐지? 그 뭐죠? 국기 같은 게 펄럭이잖아요. 그것도 정지해 있던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이니까 힘이 작용한 건데 다 전자기력이에요. 사실 물리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 모든 것이 전자기력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힘 가운데 전자기력은 따로 떼내서 한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게 전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전자기학을 따로 한 클래스 하는 이유가 전자기력은 그냥 네 가지 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직결된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우주적 규모로 가면은 중력이 중요해지고요. 우리 인간의 규모에서는 전자기력이 제일 중요한 힘이고요. 전자기력에 대해서는 고지현 교수님께 열심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F는 MA로 이제 뭘 해볼까요? 이제 몇 개 해볼게요. 몇 가지 이그잼플을 봐야 되는데 자, 뉴턴의 사과, 이거 중요한 문제죠? 아까 사과 보고 다 중력 아셨는데요. 뉴턴의 사과의 문제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뉴턴이 보고서 중력을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 이거 뭐 누구든지 봤을 텐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뉴턴이 해야 되는데 이미 뉴턴이 살던 시대에 답이 있었고요. 그 답은 뭐였냐면은 또 그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근대 과학 이전엔 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우주를 둘로 나눕니다. 즉 우주를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로 나눠서요. 아까 제가 그 정지 상태가 안정하다 그랬는데 자연스럽다고 그건 이 지상의 얘기예요. 우주에서는 안 통해요. 우주에서는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는 운동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 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것들은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학적 도형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플라톤 생각을 이어받은 건데 아름다운 수학적 도형이 우주에 구현되어 있는 거죠. 달도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어야 돼요. 궤도는 다 원으로 돼 있고요. 나중에 원으로 안 맞으니까 계속 에피서클, 계속 원들을 붙이잖아요. 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달은 천상의 물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과학이에요, 나름대로는. 반박하실 수 있어요, 쉽게? 반박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반박해야 될 일이 생기죠. 또 이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갈릴레오가 바로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갈릴레오보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죠. 하늘을 봤더니 당연히 하늘에 볼 게 뭐 있겠어요. 그 가장 가까운 곳부터 봤겠죠. 달을 봤죠. 달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보고서 갈릴레오가 느꼈던 감정을 보면은 틀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완벽한 구라 그랬는데 이거 구가 아니라 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돌덩어리니까 떨어져야 되죠. 아닌가요? 그래서 뉴턴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달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달도 돌덩어리인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뉴턴의 답은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답이죠. 물체가 떨어져야 돼요. 이 물체 이거 달로 떨어져야 돼요. 왜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져야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그 제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땅에 떨어지지만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물론 그래봤자 결국 떨어져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지만 결국은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안 떨어지는 방법? 땅에 닿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땅바닥이 밑으로 꺼지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똑같은 속도로 이 땅바닥이 꺼져요. 그러면 땅에 닿지는 않겠죠. 자, 그게 뉴턴의 답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지구고요.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날아가고 꺾이잖아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야구공 던진 거랑 같아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동안 땅바닥이 꺼지죠. 아, 물론 거짓말이에요. 땅바닥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달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 뉴턴. 이것이 이 그림은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실제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지만 이거 증명할 때 미적분 사용하지 않아요. 미적분 사용하지 않고 이 낙하한 거리랑 지구 곡률에 따른 이 길이 감소분이 같다는 것을 삼각형이랑 원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일단 F는 MA 관점에서 보면 달은 떨어져야 되는데 가속해야 되잖아요. 땅에 닿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달과 사과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별들의 운동도 F는 MA로 중력으로 지구상의 사과의 운동과 똑같이 기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천상과 지상, 나누어져 있는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우리한테는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지성사적 영향을 주는 거죠.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들이 다 지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와 동일한 운동 법칙에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합쳐야 될 중요한 그 분리가 우리 과학에 하나 있어요. 의식과 물질이죠.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이걸 나눠놓은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합쳐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거 합칠 날이 오겠죠. 의식을 다 물질로 설명하든가 아니면 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바뀌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천상과 지상을 합쳤다. 또 F는 MA가 갖고 있는 중요한 거. 여기 질량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 이 질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력. 뉴턴이 발견한 중력 법칙은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뭐냐면은 중력이라는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인데 힘이란 것은 반드시 둘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하고 둘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 어떤 대상의 실체고요. 힘은 두 실체들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두 실체의 어떤 관계냐면은 두 물체 지금 저하고 이 S자 얘하고 중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표현이 중요하죠. 관계에서만 나와서 그래요. 저 혼자는 중력을 만드는 저 혼자서는 힘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그런 뜻이죠. 둘 사이에 둘이 갖고 있는 각각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기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질량이 중력을 만드는 소스가 되는 거죠. 이쪽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례상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에서는 비례상수가 나오죠. 우리가 만들어낸 미터 뭐 이런 단위계 때문에 나온 거라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이런 중력하에서 물체가 떨어진다면 이런 중력하에서 물체가 떨어진다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까? 그러면 F는 MA를 쓰면 돼요. F는 MA를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이쪽에 MA이고 이쪽이 F예요. F에 얘를 집어넣고서 이 식이 결국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기술할 거예요. 물체의 운동을.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시려면 이제 물리학과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데요. 이걸 풀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그 궤도 운동이 지구나 화성 같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운동이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게 나오죠. 대단히 놀라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말했을 때 갈릴레오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릴레오는 지동설까지는 나갈 수 있었지만 원 궤도를 깨는 건 못해요. 원이 완벽한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궤도를 깨고 타원이라는 것까지 도약한 사람이 케플러지만 그걸 뒷받침은 못했고요. 뒷받침해서 보여준 사람이 뉴턴이죠. 이거 풀면 타원이 나와요. 너무 궁금하시면은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이상부터는 좀 고등 수학이 필요해서요. 어쨌든 타원궤도까지 안 가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운동 방정식에도 질량이 있고 중력에도 질량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우연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쪽 질량과 이쪽 질량은 크기는 똑같지만 서로 의미는 다르죠. 맥락이 달라요. 맥락이. 얘는 중력을 만드는 질량이고 얘는 운동 방정식에 나온 질량이죠. 하지만 양은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구와 중력을 주고받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의한 효과가 사라지고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바로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실험이 단지 단 한 줄의 수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얼마나 FNMA가 아름다운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실험을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이게 틀렸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깃털이랑 농구공을, 아니 농구공? 볼링볼을 떨어뜨리면 볼링공은 한 번에 쿵 떨어지고 깃털은 팔랑팔랑팔랑팔랑 떨어지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했던 실험과 같은 이유죠. 마찰 때문에 그래요.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동영상이 BBC에서 만든 게 있어서요. 지금 진공을 뽑아놓은 거대한 챔버인데요. 거기서 실험을 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깃털이 펄렁이지도 않고 똑같이 떨어지죠. 이게 4분짜리인데 이건 찾아서 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동시에 떨어져요. 정말 좋아하죠? 이거 하려면은 이거 우주 실험실을, 그러니까 우주인들을 위한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거대한 공간을 진공으로 뽑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FNMA가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걸 벌써 우주와 지상을 통합시켰고요. 그다음에 피사이 사탑 실험도 그냥 한 줄로 보였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FNMA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A라는 녀석을 제가 아까 가속도, 속도의 변화라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쓰죠. 미분. 미분의 뜻은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별거라고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차근차근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즉 차이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 잠시 후의 시간, 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시, 1시 10분 이런 게 필요하겠죠. 1시, 1시 10분. 그럼 이거 10분이에요. 간격은. 1시일 때의 속도와 1시 10분일 때의 속도. 그때의 속도의 변화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보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놀랍게도 좀 더 어려워 보여요. 보이기에는. 근데 더 간단한 수식인데. 일단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시간의 원점을 0으로 잡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뭐 1시 10분으로 할 필요가 없죠. 0시 0분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다음 이거는 이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거 그 델타인데 그리스 문자 D예요. D.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저 미국 애들은 바로 이게 아 디퍼런스, 디스턴스 뭐 이런 차이라는 걸 바로 알아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고요. 그 시간 간격이 지난 후의 속도죠. 이게 미분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이 델타 T가 얼만큼이나 되는 시간 간격일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 고생한 겁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은 0은 아니, 0이면 안 되거든요. 분모에 있으니까 0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0보다 큰데 너무나 0에 가까워서 0으로 무한히 접근을 하는데 0은 아니에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물리학자들은 그냥 이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자들은 이게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데 200년 걸려요. 이런 숫자가 정말 존재하는지. 0으로 무한히 접근해가지만 0이 아닌 그런 숫자.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그냥 유한한 숫자라 생각해도 돼요. 0.00000000500개 붙고 1. 이런 숫자도 괜찮아요. 자, 저 미분에 들어있는 뜻을 지금 중력 때문에 뭐가 넘어졌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이 식인데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분들은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 5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한 2초 걸리고요. 중학생이 5초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한 몇 분씩 걸리기도 해요. 이게 똑같지 그러고 자세히 보세요. 5초 내에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예, 지금 일단 웃으시는 분들은 된 거죠. 그렇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된 거고요. 얼굴이 표정이 아직도 어두우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델타 t가 0이 아니니까 1로 곱한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얘를 넘겼어요. 그리고 좌우를 바꿨어요. 자, 됐죠?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죠. F는 MA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 시간이 0초, 0 기준점일 때 속도를 알면 델타 T가 지난 후에 속도를 안다는 뜻입니다. 점화식이라 그러죠. 무슨 말인 거 아니? 델타 T가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저걸 1로 바꿀게요. 0초일 때 속도를 알면 1초일 때 속도를 알고 1일 때 알면 2일 때 알고 2일 때 알면 3일 때 알고 이게 답니다. 즉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속도를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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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 칸을 올라갈 줄 아는 로봇은 무한히 많은 칸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칸을 가리키는 게 중요하죠. 미분방 정식 F는 MA에 들어있는 뜻은 델타 T라는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0에 무한히 접근하고 있는 그렇게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이웃한 두 물리량, 속도나 위치 같은 것들에 대한 관계식을 준 겁니다. 자,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저희가 정확히 그 세상을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걔네들이 10중 8구 갖고 있는 건 미분방정식이에요. 주가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얘기는 주가 예측을 하는 어떤 미분방정식이 있고요. 실제로 3일 뒤에 주가를 알고 싶으시면 적분을 해야 돼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저런 사고방식을 계속 밀어붙이면은 자 이거는 베비지가 만든 차분기관이라는 기계인데요. 베비지는 계산을 인간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면 어떨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를 왜 인간이 하지? 23 곱하기 34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43만 2337 곱하기 59만 3425 얼마예요?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왜 인간이 하지? 기계를 시켜보자 해서 만든 기계고요. 이 기계는 실제로 구현되지 못했어요. 당시의 기술력으로 할 수 없었어요. 19세기 영국 기술력으로는. 그래서 20세기가 돼서 이제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봤더니 작동 원리가 이래요. 이게 튜링 탄생 몇 주년 기념이더라? 그때 영국의 런던의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만들었어요. 다 돌려볼 수 있고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잘해봐야 몇 자릿수 안 되는 거 더하기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게 1의 자리에서 이 숫자가 넘어서 10의 자리를 넘길 때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히 F는 MA에 들어있는 순차적인 진행 그거에 영향을 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계죠. 사실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 저건 십진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만들 이유가 없고요. 세상 모든 것은 다 0과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숫자는 사실 그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논리적인 행동들은 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파일을 지워라 뭐 파일을 뭐 카피해라 1이라는 숫자를 써라 뭐 사진을 찍어라 뭐 다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문장으로 우리 예술이 아니니까 그런 건 문장으로 나타낸 것들은 다 문장에 나오는 그 문자들을 어떤 문자든 간에 영문 영어든 뭐 우리말이든 뭐 한자건 할 거 없이 모든 문자를 그에 대응되는 숫자로 다 대응시킬 수 있어요. 실제 그걸 이제 아스키 코드라 그러죠. 그 컴퓨터에서는 기억을 뭐 1, 니은을 2, 디귿을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자라고 해봤자 한자가 10만 자가 되나요? 10만 자 넘으면 100만 자면 될까요? 1부터 100만으로 다 대응시키면 돼요. 숫자를 숫자는 언제나 다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논리적 행동은 다 0과 1의 문자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문자열 0과 1이 들어갔을 때 그 0과 1로 된 문자열을 다시 0과 1로 출력할 수 있는 기계는 적절하게 여러분이 내리는 지시 명령을 언제나 수행하는 기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된다는 걸 보인 사람이 튜링이고요. 1936년 그의 유명한 논문을 통해서 0과 1을 한 번에 하나씩 읽어서 리스트에 있는 저 명령어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는 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로직, 모든 연산,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죠. 자, 이것을 이제 구현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구현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은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뭐 컴퓨터 공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이 사람이 만든 아키텍처죠. 그래서 컨트롤 유닛이 있고 여기 로직 유닛이 있고요. 메모리에다가 아까 0과 1로 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수열이 있죠. 그 수열을 받아 인풋 아웃풋 받아가지고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들을 컨트롤해서 다시 내보내는 이 방식으로 튜링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0과 1을 한 번에 하나씩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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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뉴턴의 F는 MA에 들어있는 그 사고방식 철컥 철컥 점화식 우리가 저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방식을 생각 못하는데 사실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지금은 언제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브레인, 뇌예요. 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죠. 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직 틀이 없는 것 같아요. F는 MA와 같은 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 틀을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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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에서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칸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은 100만 칸을 다 정해진 대로 올라갈 테니까 과거와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뉴턴의 방식에 따라 이 우주의 모든 유닛들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점화식이 있으니까. 따라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 결정론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적절히 피해가요. 지금도 그렇게 피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상에서 물체는 멈추는데 하늘의 별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둘로 나눴잖아요. 천상과 지상으로. 데카르트가 또 자기가 그 짓을 반복합니다. 의식과 물질로 나누죠.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기술하는 이론이 F는 MA이고 F는 MA는 즉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은 의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손을 들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F는 MA가 맞다면 아니에요. 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과학적 결정론 이런 철학 자체도 그 F는 MA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의지 없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보시면은 이 진자는 전형적인 F는 MA로 기술되는 단진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물리학과 가셔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함수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여기선 지금 연결 부위를 패버리면 자 이제 예측해 보세요. 예측이 되시나요? 이게 예측이 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측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이게 지금 마찰이 있어서 멈추는데 마찰이 없으면 계속 움직여요. 이거 왜 이러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물리학과에 가면 두 개짜리 안 배워요. 두 개짜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조금만 해서 놓으라고 배워요. 이건 시험 나와요. 그럼 이제 누가 질문을 하죠. 이거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풀리는 것만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풀리는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이 학교 수업 물리학 그 수업에 되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내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안 풀려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게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지금 언뜻 보기엔 복잡해 안 보이지만 저 궤적을 제가 지워서 그래요. 궤적을 안 지우면 복잡해요. 이거 정말 복잡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F는 MA로
애플 M1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을 텐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언가 예측한다는 사람들은 정량적으로 민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인데요. 기상학에 1960년대가 되면 컴퓨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 풀리지 않았던 수식들을 푸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렌츠 같은 사람은 기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세 개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물론 택도 없죠. 이 세 개 가지고 기상을 예측한다는 건 택도 없는데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을 풀면 이것이 뭐 기압차든가 뭐 온도차 해가지고 기상을 기술하는 시기예요. 근데 로렌츠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은 이게 그 유명한 그래프죠. 뭐 하여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막 계산을 하다가 뭐 커피를 마시고 왔다든가 뭐 까먹었다든가 하여튼 다시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값을 넣으려고 딱 봤더니 이거예요. 0.012315 이거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타이핑하면 되지만 이 당시의 컴퓨터는 천공 테이프라 그래가지고요. 이 정도 숫자를 쓰려면은 여러분이 앉아서 한 5분은 쳐야 돼요. 당당당당당당 쳐야 돼요.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뒤에를 잘라버리고 0.0123만 넣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겠지. 그래서 다시 계산을 했어요. 뭐 별 차이 없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게 두 개가 달라졌어요. 아니 지금 차이가 이거밖에 없는데 0.00001 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달라지죠? 보통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자기 코드를 다시 짠다거나 아니면 자기 기계를 부셔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뭔가 잘못됐겠죠. 물론 그렇게 했어요. 에드워드 로렌츠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자기 프로그램을 다시 고칩니다. 고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맞게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본질이라고 믿게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문제를 인간이 풀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야 풀었다 그랬는데 아니 인간이 못 푸는 걸 컴퓨터가 어떻게 풀어요? 하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런 거 풀 때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그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노려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외운 건데 우리가 미리 그래서 그 단진동 하는 거를 이렇게 노려보면은 그 사인 코사인이 답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워요. 이런 것들은 노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풀어요. 컴퓨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결국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델타 t가 물론 0으로 가야 되지만 컴퓨터는 0으로 갈 수는 없고 그냥 충분히 작은 숫자를 넣어요. 뭐 천만 분의 1, 백만 분의 1 이런 숫자를 넣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더하려면은 백만 번 더해야 되겠죠. 인간 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백만 번 더하기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해요. 평생에도 못하겠죠. 근데 컴퓨터는 100만 번 더하기를 1초도 안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한하게 잘라서 더하는 거죠. 이 짓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컴퓨터로 풀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체크 이렇게 굴러가도록. 자, 그래서 푸는 거고요. 아까 로렌츠의 그 세 개의 식은 3차원상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x, y, z의 숫자가 있으니까. 물론 이 점은 공간상의 좌표는 아니고 x는 무슨 온도, 뭐 압력 이런 어떤 가상의 공간이겠죠. 이 공간상에서 그 아까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데카르트 덕분이잖아요. 그려보니까 이 궤적이 어떨 때는 예측 가능해요. 이렇게 한쪽을 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예측이 어려운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예요. 일단 넘어간 다음에 한동안은 또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지만 또 휙휙 넘어가요. 즉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모르는 일 때문에 자꾸 이게 복잡해져요. 예측이 힘들어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즉 이와 같이 두 배로 이렇게 분기가 일어날 때마다 두 배씩 모르게 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와 같이 두 배씩 모르게 될 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나중에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저렇게 두 배씩 늘어나는 것을 지수함수적인 증가라 그래요. 자, 하루에 두 배씩 돈이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1원, 내 주머니에 1원이 있으면 두 달 후에는 그 돈이 얼마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얼마가 될까요? 두 배씩 커지는 것에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일까요? 자, 오늘은 1원, 아 10원이군요. 시작이 10원. 이런 짜리는 없으니까. 두 번째 날은 20원, 세 번째 날은 40원. 두 달 지나면 60일째인데요. 막 두들기는 분도 있군요. 1152경, 경이에요 경, 조가 아니라 9215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몇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년 예산쯤 되네요. 대한민국 천년 예산. 이게 기하급수의 무서운 점이죠. 이런 식으로 모르게 된다면 60번만 분기가 일어나, 여러분이 60번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왼쪽일지 오른쪽일지의 경우의 수가 천경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걸 알려면 천경분의 1의 정확도로 초기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로렌츠가 본 건 뭐냐면은 그 복잡함, 초기 조건을 아까 내가 귀찮아가지고 0.0001을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돼 가면은 그 변화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비효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자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갈 때마다 자기 운명을 좋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도 수능시험 전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 외운 다음에 다음날 가면은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를 다 외우느냐고 밤을 새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급하게 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런 영화예요. 자기 생각에는 과거로 가서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면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갈 것 같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카오스 시스템에서는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카오스가 일어나는 것을 또 극명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찌그러진 이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캐비트라 그러는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시면 이게 카오스를 보여요. 이렇게 구 같은 원에서 움직일 때는 아주 깨끗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카오스가 아닐 때에는 초기 조건에 이게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예측 가능하게 계속 변해가죠. 근데 카오스가 있을 때에는 이게 점점 이게 지금 아까 지수함수적으로 커진다고 했잖아요. 지수함수적으로 퍼져가서 결국은 전 공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아마도 첫 시간에 김범준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르가디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안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들에서는 그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 이런 말 쓰셨나요? 아직 안 쓰셨나요? 예. 그래서 통기역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들어가죠. 자, F는 MA 가지고 아직도 할 게 남았냐고요? 아직도 할 게 남았어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F는 MA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 우주의 모든 걸 결정을 하거든요. 자, F는 MA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그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이잖아요. 또 바뀔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15년 개혁 개정 과정인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지금 F는 MA와 관련된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 수식을 그리는 건 다 들어가죠. 궤적 그리는 건 다 F는 MA와 관련돼 있고요. 데카르트 관련돼 있는 거고요. 함수 다 관련된 거죠.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이거 다 수열부터 시작해서 적분까지 가는 이 거대한 이 수학의 이 줄기는 다 F는 MA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죠? 확률통계 빼고요. 이것도 다 F는 MA죠. 왜냐고요? 자,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특수함수예요. 많이 배운 것 같죠? 많이 안 배웠어요. 특수함수라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여러분이 물리학과에 가면 특수함수를 한 20개 배울 수 있어요. 저같이 이론 물리 하면 한 30, 40개 더 보게 되는데 그 많은 함수 중에서 딱 선택된 아주 정말 선택받은 함수들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코사인, 사인, 로그, 지수 이런 거죠.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이 네 개는 이 네 개밖에 안 돼요. 사실 특수함수는. 이것들이 선택된 이유는 자 F는 MA에서 F가 0. 이게 제일 간단한 거죠. 힘이 없을 때. 그때 위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위치는 시간의 1차 함수입니다. 직선이죠. 아주 아름다운 도형이에요. 힘이 일정할 때 중력장은 물론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는 지구 반지름이 6400km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움직여봐야 다 그냥 일정한 거예요. 거리가. 그럴 때에는 힘도 일정한 것처럼 보이죠. 힘이 일정할 때의 위치는 2차 함수.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차 함수를 가장 잘 푸는 아마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애는 그냥 2차 함수만 딱 봐도 뭐 어디가 꼭지점 뭐 다 알더라고요. A가 뭐고 B가 뭐고 절편이 뭐고 다 알아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중력장에서 여러분이 물체를 던지면 2차 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그 다음 0하고 상수가 아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힘은 위치의 1차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그 힘일 때의 답이 사인 코사인이고요. 이 부호가 바뀌면 지수 함수가 돼요. 또는 그 여기다가 허수를 넣어도 이런 함수가 나오죠. 그 지수 함수가 되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현재 대한민국 수학 교육 과정에 나오는 특수함수와 미적분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모두 다 F는 MA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싫어요. 아이들이 정말 논리력 향상을 위한다면 차라리 기하학이나 정수론 같은 거 가르쳐야지. 지금 대한민국 교육 과정은 철저하게 이공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학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그 이공계를 가서 거기서 가장 아주 빠르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학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재미도 없고 수학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되게 깜짝 놀래죠. 너희가 배우는 건 다 애들은 물리 선택 아무도 안 하지만 너희가 배우는 수학은 다 물리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입니다. 이런 도형들 이게 다예요. 이 네 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내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도형 이게 다예요. 이겁니다. 이 도형들은 다 유클리드가 다루는 도형들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원드 배웠고 타운드 배웠고 예 맞아요. 그거는 F는 MA에서 F가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진짜 오리지널 형태의 힘이죠. 이 형태는 전자기력과 그 중력이 같아요. 형태가 전기력과 중력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풀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것들은 또 다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기하학이에요. 도형이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과정은 F는 MA를 푸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이고요. 하지만 카오스를 이해하려면 유클리드 기하학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자, 카오스에서 아까 우리가 본질을 빗겨서 핵심적인 건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오른쪽 왼쪽으로 언제 가는지를 몰라서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모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가는지 왜 모를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모를까? 자 보세요. 여기 있으면 일로 가고 여기 있으면 일로 가잖아요. 여기가 분기점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분기점이 있죠. 그럼 분기점이 되는 라인을 경계 라인을 내가 찾으면 그 라인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라인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곧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라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 찾을 수 없어야 돼요. 자, 찾으려면은 얘를 계속 확대해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는 도형이 나오게 돼요. 자, 프랙탈이란 거는 지금 이 그림만 딱 보셔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에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 경계가 아주 꼬불꼬불해질 텐데 이 경계로 둘러싸인 이 도형은 재밌게도 도형의 면적은 유한해요. 지가 아무리 커봐야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경계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요. 이거 여러분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나오거든요. 이거 무한급수 같은 데 나와요. 무한등비급수 이런 거에. 사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자연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근데 프랙탈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같은 거 보세요. 이게 프랙탈 모양인데 사실 나무의 모습은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무의 모습에 대한 정보들은 DNA에 있어야 돼요. 근데 DNA에다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다 정보를 넣어놓을 수 있을까요? DNA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가지가 올라가다가 적절한 크기가 되면 반으로 갈라져라. 또 갈라져라. 이렇게 한 문장만 써놓으면 그 문장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문장은 길지 않아요. 몇 문장이면 되겠죠. 하지만 그 결과물은 무지무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연이 복잡함을 만드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간단한 어떤 규칙, 그게 F는 MA죠 사실. 간단한 규칙에서 이렇게 복잡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프랙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망델브로트 집합이라는 건데요. 이건 가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망델브로트 집합이란 것은 어떤 복소수 제곱을에다가 C를 더한 것이 그 다음이 되는 수열이죠. 여러분이 계속 보시지만 이렇게 점화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F는 MA의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F는 MA에 들어있는 본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언제나 이런 점화식으로 탐구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점화식이에요. 초항은 0이고. 자, 만데브로트 집합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은 이 수열이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C의 집합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으면 더 쉬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C가 0이면 Z의 초항도 0이니까 0제곱은 0, 0 더하기 0은 0, 그래서 0이에요. 0이면 또 넣으면 0, 0, 0, 그래서 0이에요. 발산하지 않죠. 그러니까 C가 0이라는 것은 우리 집합의 원소가 돼요. C가 1이면 자 처음은 0이지만 0제곱 더하기 1은 1, 이제 1이죠. 1제곱 더하기 1은 2, 2제곱 더하기 1은 5, 에서 좀 커져요. 아, 얘는 발산하겠구나. 얘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0은 원소고 1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이 우리의 원소 집합이에요. 복소 수평면을 그린 거죠. 여기 색깔이 있는 것은 우리 원소가 아니에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집합과 집합이 아닌 것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경계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얼핏 보기에는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음악은 필요 없는데 네, 음악이 있으면 더 재밌긴 해요. 음악 뜰까요? 네, 이거 보시면 경계를 찾기 위해서 줌인에 들어갈 거예요. 줌인. 자, 잘 찾아보세요. 검은색과 색깔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 경계가 보이세요? 여기가 경계일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여기가 경계일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검은색이 근데 확대해 보면 사실 망데브로트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패턴을 다 본 사람은 이 우주에 없어요. 다 볼 수도 없고요. 방향을 좀 바꿔가면 언제나 다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반복해서 볼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패턴이 보이고요. 이게 10분짜리 동영상이라 그래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경계예요? 어디가? 여기가 경계일까요? 어디로 들어가도 끝도 없이 패턴이 반복돼요. 이게 프랙탈이죠. 자 그래서 아까 로렌츠 얘기를 했지만 카오스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은 그 지금 동력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모든 물체의 운동을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궤적이 카오스가 되면 프랙탈 도형이 됩니다. 아까 그 로렌츠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경계를 찾을 수도 없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지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기가 아주 힘들죠. 이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칙은 단 두 줄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기상현상, 이 복잡한 자연의 모든 어려운 이 복잡한 모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칙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F는 MA라는 식을 보여드리면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로 어떻게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함을 만드는데 꼭 복잡함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복잡함이 있으면 복잡함도 나와요. 근데 모든 복잡함이 복잡함으로부터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F는 MA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아있냐고요? 남아있어요. 자, F는 MA는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속도의 시간 미분, 다음에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이제 하나로 합쳐서 그 두 번 미분이라 그러죠. 이 X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돼요. 그게 힘이죠. 이제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 왜 두 번 미분이지? 왜 세 번 미분이 아닌지 답하실 수 있죠. 왜 네 번 미분이 아니지? 왜 다섯 번 미분이 아니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연에서 중요한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명백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미래를 기억할 수 없어요. 과거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자연 법칙이 F는 MA라는 법칙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왜냐하면 우주 모든 것을 운동으로 이해하는 게 물리학자고 운동을 기술하는 법칙이 F는 MA잖아요. F는 MA로부터 우리가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란 것이 지금 현재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 T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를 원점 0으로 잡고요. 미래를 양수, 과거를 음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기분 나쁘시면 어떤 의미의 숫자를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숫자에서 다시 0으로 이동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가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을 0으로 잡고 플러스는 미래, 마이너스는 과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 식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는 시간 t 대신 마이너스 t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1초 대신 마이너스 1초를 넣으면 과거로 간 거죠. 그런데 이 식의 구조 때문에 시간을 마이너스 t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형태가 바뀌질 않아요. 무슨 얘긴고 하니 F는 MA라는 자연 법칙이 우리한테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역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연의 근본 법칙은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물체를 이렇게 동영상 찍은 다음에 거꾸로 돌려보면 그게 거꾸로 돌린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하지만 운동하는 물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죽어가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죽은 후까지 찍은 다음에 돌려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시간의 방향이 있는데 그 우주를 기술하는 기본 법칙에는 방향이 없어요. 아까 그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셨던 맥스웰 방정식 있잖아요. 맥스웰 방정식도 시간을 바꾸면은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시기.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슈레딩거 방정식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그 시계, 그 양자역학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왜 시간이 방향이 있는지는 이 기본 방정식으로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답은 김범준 교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엔트로피 배우셨나요? 배우셨나요? 네,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법칙에는 방향성이 없지만 엔트로피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주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시간이 흘러가려면은 엔트로피가 처음에는 되게 작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야만 돼요. 이미 충분히 엔트로피가 큰 상태에 도달한 거면 시간이 흐를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게 사실 볼츠만 이름 들으셨을 텐데 볼츠만이 겪어야 됐던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지금 시간이 흐르는지. 그래서 볼츠만이 말도 안 되는 답을 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라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지금 당연히 최대의 상태에 있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엔트로피가 확 작아졌다는 거예요. 지구상 근처에서. 그랬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갑자기 작아졌어? 몰라. 볼츠만이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은 저희가 답을 알아요. 답이 뭐냐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우주가 아주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로 빅뱅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엔트로피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이론이 맞고 다음에 지금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맞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빅뱅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빅뱅 우주론이 사실 시간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이 엔트로피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F는 MA에서 오는 거예요. 기본 방정식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 깨져 있으면 이런 짓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주를 기술하는 기본 방정식에는 시간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일루전이에요. 환상이에요.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이거나 충분히 많은 물체들이 있어서 생기는 환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열적 죽음 상태에 가서 우주가 끝날 거라는 게 현재의 우리 우주론이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기본 방정식에는 시간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애플은 MA의 귀결이죠. 사실 오늘 많은 걸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아주 일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애플은 MA에서 꼭 이야기할 것만 챙겨서 이야기한 건데 왜냐하면 이 식 하나가 우주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식을 보시면 정말 이 식은 아름다운 식이고 이 식이 얼마나 많은 우주의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공간에 대한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그 깨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주로 그 일반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의 맞춘 것 같은데 90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갈릴레이는 그 경사면에서 그 실험 데이터 그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위치의 변화량의 개차 수열이 컨스턴트가 된다는 걸 통해서 이제 2차 그 시간과 위치의 관계를 2차 함수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턴이 F는 MA라는 식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갈릴레이의 식에서는 그 F의 개념 전혀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갈릴레이의 실험에서는 시간과 위치의 그 변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그 힘으로 그걸 설명하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철학적인 배경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일단 모르겠고요. 저는 과학사 전공은 아니라서 글쎄요. 갈릴레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레오가 그런 말을 한 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운동에 대한 이론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물체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뭐 공기는 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물체에는 흙이죠. 흙은 땅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늘로 던지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요. 그때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물체가 1초 후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큰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뉴턴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힘의 본질이 뭔지 아마 여기에 집착했으면 절대 못 만들었을 거예요. 힘이 원격력인지 누가 힘을 매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별로 물론 나중에는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괴롭게 답을 해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그 궤적, 궤도를 기술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그런데 더 천착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힘에 대한 개념은 이미 있었어요. 당시에도 아까 임팩투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등속을 유지하려면 필요했죠. 그래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개념들은 있었으니까. 근데 저 force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립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게 사실은 그 19세기까지도 force, 뭐 energy, fire 이런 게 다 같이 뒤섞여 쓰이거든요. 그 누구지? 그때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그 논문들 처음 나올 때 막 섞었어요. 힘, 에너지 뭐 이런 게 막 그 그래서 사실 용어가 정립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뉴턴이 force라는 표현을 쓸 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것이 지금처럼 가속은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당연히 있었죠. 그게 있으니까 그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게 아닐까? 그거를 이제 아마 그 운동 법칙으로만 국한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많이 쓰였던 용어예요. 지금도 많이 문제가 있죠. 사실 물리학의 그 많은 용어들이 일상어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는 물리학자들이 용어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죠. 일상이 없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괴롭지만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사실 아주 혼란스러워서 용어 자체가 아까 진자 하나를 보여주시고 꺾여 있을 때 그 얼마나 복잡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또 조금 다른 부분에서 결정론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하는데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두 가지 변수만 넣어도 굉장히 복잡한데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쉽게 그걸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성능 좋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리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원리적이라는 그 부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 답하기가 일단 오늘 저는 그 고전 역학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19세기까지의 역학만 이야기한 건데요. 19세기까지의 역학만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일단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위치를 기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충분히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는데 일단 미분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다 정해져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카오스 때문에 초기 조건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의 문제인데 무한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정확도라는 게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1m라 그러면 1m가 진짜 1인지 1.001인지 1.0000이 100만 개 붙고 1인지 그거에 따라서 카오스가 맞다면 충분히 먼 미래가 지나면 다시 또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숫자 1, 숫자 2, 2.3 이런 숫자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량들은 다 오차가 있거든요. 물론 그 지금 질문이 원리적으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진짜 가상의 정말 수학을 이 우주에 구현할 수 있는 1cm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안 돼요. 일단 고전역학에서도 이제 그 정도 한계가 있고요. 양자역학이 되면 아예 그 점을 못 찍어요. 양자역학에서는 길이와 이 운동량 같은 것들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양자역학에 가면 아예 FMA도 안 맞지만 FMA를 맞가 거기까지 계속 맞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위치나 이런 운동량, 속도 같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원리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주는 예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결정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결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으로 쓴다는 게 결정돼 있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파인만식으로 얘기하면 파인만은 절대로 물리학이 이 자연을 그대로 모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얻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수식들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 FMA가 우주 자체는 아니잖아요. 뽑아낸 가장 근사한 어떤 설명 방법이니까 이것이 미래를 다 정해놨다고 해서 우주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FMA를 우리가 그 이제 틀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우주와 지금 동일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간극은 있어요. 간극은 있어서 사실 그 문제는 단순히 FMA의 어떤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학으로 얼마나 우주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믿는지 이런 거랑도 관계가 다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그래서 쉬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예측은 되게 하기 힘든 걸로 지금 현재 체계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체계가 다 우주를 올바르게 다 그대로 모사한다고 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예측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네. 예, F는 MA가 깨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빅뱅은 엔트로피에서 나온 뭐 이론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깨진다면 빅뱅도 없어지는 것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한 가지 오해는, 예, 엔트로피는 F는 MA랑 무관해요. 예. 네, 무관해서 이건 그냥 전 별개로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F는 MA도 깨졌듯이 엔트로피도 깨질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아니 아니요. 그 아 그러니까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도 깨질 수 있는지? 있으니, 아 깨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깨질 수 없죠. 그 F는 MA도 깨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F는 MA랑 엔트로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엔트로피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예, 완전히 다른 거라서 다른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F는 있... MA가 깨졌다는 얘기는 사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F는 MA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그 F는 MA와 상관이 없이 단지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그 물리학 법칙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은, 제가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전을 제가 동전을 100만 개로 할까요? 동전 100만 개를 던지면 대략 절반 정도 앞면, 절반 정도 뒷면이 나오겠죠. 100만 개 동전이 몽땅 다 앞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라 확률 이론을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강조했듯이 F는 MA하고는 달라요. F는 MA나 전자기 법칙이나 양자역학하고는 달라요. 얘네들은 어떤 특별한 물리량들을 가정해서 어떤 특별한 관측 결과에 의존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 거고요. 엔트로피는 그냥 많은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깨집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절대 안 깨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정이 그거죠. 가정이 지금 현재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어야 시간이 그 흐르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면 초기에는 엔트로피가 작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아까 F는 MA 얘기하시면서 오른 우변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다라고 표현을 하신 기억이 잠깐 나는데, 저는 이렇게 수학을 보면서 이퀄 표시를 하고 사실은 변수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어디가 원인이 어디 결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쉽게 그냥 수학에서 이퀄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일단 만들어질 때는 원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이퀄을 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게 수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사용하는 가장, 수학은 언어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독일어 쓸 수도 있고, 뭐 카프카를 이해하려면 독일어 공부해야 되듯이 우주는 이제 수학으로 기술이 잘 되는데, 그것도 되게 미스터리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칙을 만들어서 수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할 때까지는 수많은 물리적인 생각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학으로 표현된 다음부터는 그냥 수학만을 사용해서 걔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친 다음에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게 자연에 있거든요, 언제나.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아까 제가 해석을 할 때에는 원인 결과로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식으로 쓰여진 이상 그 다음에는 얘를 마음대로 뒤틀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 뒤틀어 놓은 걸 놓고서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이 뭐 어떤 문제를 풀었더니 식이 두 개, 근이 두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근이고요. 하나는 가능하지 않은데 초기 조건이 이쪽에 있어. 그럼 하나 지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이 다 물리에 있진 않은데 수학이 얘기해 주는 것들은 다 물리적 가능성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되게 간단한 이해에 불과하지만 단순히 그냥 좌변에서 우변으로 숫자를 넘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복잡하게 이식을 막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것이 다 물리로 다 구현될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까지는 대개는 다 구현됐어요. 대개는 수학에서 기술된 것들이 그 단지 수학적 변형만을 통해서 얻어낸 모든 결과들을 실제 자연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근데 언제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래왔고요. 그 가장 극적인 예가 아까 잠깐 설명하셨던 디락이 풀었던 반입자, 입자 반입자 문제 같은 것도 수학에서 그런 답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물리학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게 아주 있었거든요. 반입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수학을 처음에 쓸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쓰죠. 처음에는 순전히 물리적인 이유로 쓰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근데 일단 써놓고 나면 그다음에 그런 자유가 생긴다는 거. 수학의 위대함이고 그래서 수학을 쓰는 거긴 하고요. 제가 부르나요? 저분이 먼저. 그 강의 시작할 때 모든 현상이 운동으로 이해된다고 했는데 그 모든 현상이 운동으로 이해된다고 하셨는데 그 약한 행력의 경우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데 왜 그 힘 그런 것에 포함되고 어떻게 측정 그 약한 행력이라는 것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이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일단 모든 것을 운동으로 한다는 거랑 약한 행력의 경우에 모든 것을 운동으로 설명한다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얘기인가요? 그 아니면은 두 번째는 약한 행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두 가지 다른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동으로 다 되는지 질문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약한 행력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분열돼가지고 다른 걸로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운동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은 제가 운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닛의 위치를 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당장 그 아까 좀 전에 저희 앞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공간상에 있는 어떤 장, 그 물체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진공중을 전파하는 전자기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운동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뭔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장도 처음에는 그냥 이 진공중에 없는데 뭐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장이야말로 이 물체만큼이나 더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크기를 다 기술하는 것도 다 운동에 포함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양자역학이 되면 그런 위치를 기술한다는 게 뭔지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운동을 기술하게 돼요. 이제 확률, 뭐 파 이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상을 하나 놓고 그것의 물리량의 시간 변화를 기술하는 식으로 운동을 기술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뉴턴 역학이기 때문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위치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그 운동 개념이 점점 커져요. 그 커지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눈에 보이는 물체만이 실제라고 생각했던 게 19세기 물리학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 말고도 인간이 느끼지 못해도 실제인 것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인간이 지각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어도 실제인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의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론이 좀 바뀌면서 장을 입자의 교환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관점도 있잖아요. 그 관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장을 대체하고 있는지. 관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턴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무언가가 힘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물체가 하나가 있어도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변화된 공간에 두 번째 물체가 왔을 때 그걸 느껴서 그런 힘을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면은 두 개 물체가 있지 않아도 하나의 물체가 변화시킨 주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장 개념이 들어와요. 그때. 근데 그 장은 그 다 고전적인 장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양자역학이 되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물체의 운동조차도 물체조차도 파동성을 다 띠게 되잖아요. 거꾸로 이제 파동이었던 것들도 다 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으로 기술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연속적인 양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양자역학에서는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런 힘을 매개하는 장들을 다 양자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 마지막 시간에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게 되면 그걸 매개하는 입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입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한 행력일 때는 뭐 W 플러스 마이너스랑 Z 보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또 힘의 성격에 따라서 입자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입자 물리의 주된 그 연구 영역이죠. 근데 우리 이 클래스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양자역학만 해도 아마 세 번째 시간 끝날 텐데. 그 엔트로피하고 우주하고 관련시켰었잖아요. 맨 마지막에서. 그런데 그 제가 우주 책을 봤을 때 그 밀도에 따라서 우주의 종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작으면 초계 밀도가 작으면 크런치 뱅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우주에서 시간이 흐르면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런치 뱅일 때는 빅뱅하고 상태가 비슷할 텐데 그러면 시간 엔트로피가 더 증가해야 되는데 상태가 비슷하면 엔트로피가 작은 거하고 엔트로피가 최고일 때하고 비슷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한쪽에다가만 입자를 그러니까 기체를 모아놓으면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제일 큰 상태를 입자가 고르게 다 퍼져 있는 상태라고 또 생각을 하시게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만 생각하면은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다 멀어져서 가장 균일하게 채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이 안에 기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아서 만약에 서로 당긴다거나 그러면은 다 퍼지는 게 더 엔트로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 아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엔트로피만 생각하면 왜 돌아야 되죠? 다 불붙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루는 입자들 사이의 힘, 그러니까 포텐셜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포텐셜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그래 상호작용 다 고려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다 퍼지는 상태가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조건들 하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또 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물체를 약하게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세게 던지면 얘가 날아가다가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초기에 그 던져진 힘이 정해져 있다면 얘가 얼마나 무겁고 힘이 지구와의 중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그 힘이 약하면은 떨어지고요. 그 힘이 강하면은 떨어지고요. 그 힘이 약하면 탈출해 버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폭발할 때의 힘이 정해져 있고요. 처음에 팡 초기 속도가 그다음에 처음에 질량이 아주 컸으면 우주의 질량이 임계 질량보다 더 크면 커지다가 크런치하고요. 질량이 작으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중력장 하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내가 물체를 던졌을 때 포물선으로 움직여야지 얘가 날아가다가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퍼지는 것만이 가장 뭐지 엔트로피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려고 물리에서는 설명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자유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황에 맞게 기술을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엔트로피가 다 커지는 거긴 한데 좀 더 명징하게 보려면은 쪽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문제를 더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 퍼지는 것만이 가장 그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지 않아요. 다 따져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게 중력이에요. 중력이 얼마나 큰지가 결정. 근데 물론 지금은 우리가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한다는 거를 이제 관측 결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임계 질량만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지난 20년간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제는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주가 가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빅크런치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 우주가 다시 만약에 빅크런치 한다면 그때 시간이 어떻게 흐를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스티븐 호킹이 쓴 그 시간의 역사에 보면 잘 나와요. 스티븐 호킹은 그때만 해도 빅크런치를 아마 생각하고서 책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과 엔트로피의 증가 감소와 또 인간이 또 느끼는 시간의 감각과 또 다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는 그 통계학에서 하셔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오늘 전체적으로 강의를 통틀어서 그 서로 다른 두 영역을 통합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자기학이라든지 아니면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상정한 것, 혹은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것도 다 어떤 특정 컨텍스트에선 통합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특히 물리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 환원주의를 통해서 그 통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환원주의는 굉장히 조건을 한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통합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환원주의에 대한 입장을 극복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했을 때 그것이 표현 방법을 새로이 바꾸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통일장 이론에서 뭐 네 개의 힘을 통합한다라는 목표를 가질 때, 그것이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한 그런 막연한 목표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네 개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아직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질문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만유인력 방정식이랑 전자기력 방정식이 왜 형태가 그렇게 유사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요. 일단 아까 통합이 지금 아까 전기력과 자기력 통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기학 얘기가?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데카르트가 대수학이랑 기학 통합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상정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통합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물리학에서 목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걸 발견해서 지금은 다 각기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의 이론으로 다 얘기하겠다, 뭐 그런 것이 다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맥스웰은 통합을 하려고 해서 뭐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전자기학은 여러 가지 실험적 뭐 수학적 증거들이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많은 그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이론들을 하나로 통합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지? 그 윌책. 그러니까 윌책이 쓴 책이 최근에 출판돼 나왔어요. 그 뭐지라? 그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책에 나왔는데, 그 책에서 보면 그분이 뭐 이런 거에는 최고 전문가니까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물리학자들의 믿음이랄까? 우주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규칙으로 돼 있을 거라는 믿음인데,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동안의 추세를 봐서 그렇게 통합해 가는 거고, 그게 더 아름답다고 느껴서 그런 건데, 글쎄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더 네 개보다는 세 개씩이 좋을 거고, 세 개보다는 한 개씩이 좋지 않을까요? 뭐 하나의 원리가 두 개의 원리보다는 좋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혀 근거는 없죠. 오히려 그런 근거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것이 표현이나 해석법을 바꾼 건지, 아니면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인지.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그 통합으로서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빛 전자기파 따로따로 전자기력과 자기력이 자기장이 별견자라는데 두 개를 합침으로써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 물리에서 합쳐서 다른 예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말고도. 그래서 글쎄요. 그건 아주 언제나 통합을 해서 재미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뭐 있었죠? 만유인력 방정식이랑 전자 네? 만유인력 그 식 있잖아요. 그 캐번디시 상정. 기억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력도 R제곱분의 1이고 그다음에 전자기력도 R제곱분의 1이고 왜 제곱분의 1일까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구를 만든 다음에 구를 쭉 밖으로 키워가면 구의 면적이 R제곱분의 1로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그런 식으로 매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뭔가 나가는 게 있다는 뜻이죠. R제곱이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입자를 밖으로 쏘는 걸 수도 있고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구로부터 사방으로 우리가 뭔가를 균일하게 내보내면은 다음 이게 물거지잖아요. 그 내보내는 것의 밀도가 힘과 대응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녀석이 R 제곱분의 1로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실험들을 많이 했었냐면은 그게 정말 R 제곱분의 1인지, 그러니까 정말 2 제곱 2인지 1.999인지 2.0001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숫자가 2가 정확히 아니면은 이렇게 중대한 의미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말한 픽처가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이 3차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매개하는 입자가 질량이 있거나 그래서 2인지를 확인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뭐 최고의 정확도로 2예요. 2. 2.000, 0이 몇 개더라? 그래서 그 하여튼 계속 0을 늘리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2예요. 2.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중력과 전자기력이 있는 공간이 3차원이고 다른 힘은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이 두 힘이 느끼고 영향을 주는 공간은 3차원이고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사방으로 뭔가 균일하게 무언가를 실제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 아까 자기장도 얘기했지만 장을 단위 면적당 무언가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서 자기장을 기술할 때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라고 그래서 실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자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게 입자일 수도 있고요. 실제 입자로 지금 기술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포톤이나 다른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끝내는 만질 수 없다 그랬죠.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